장관님 연구자 출신이세요. 그 R&D 카르텔 얘기 나온 올해 6월 말부터 지금까지 한 4개월 좀 넘었는데 연구 현장에서 어떤 혼란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혼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감액이 된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이렇게 좋지 않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만 좋지 않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과기 분야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자, 교수들이 국회의원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셨는데요. 어제 저를 찾아온 서울대 기초연구분야 연구실 박사 5년차 학생은 아침부터 밤까지 연구실에서 일하고 원래 한 17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구실이 9월부터 인건비 전원 30% 삭감했고 그 학생은 이제 120만 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 R&D 효율화 이렇게 운운하시면서 삭감안 마련하시는 동안 대학의 연구실들은 내년 지원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이미 긴축 재정 시작했고요. 모든 비용 줄이고 있고 교수님들은 신입 대학원생 연구원 뽑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상황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 발표된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 3,000명 설문조사 결과 혹시 보셨을까요? 여러 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응답한 대학 교수의 90% 이상이 연구비 감소로 인력 축소를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77%는 인건비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97.9%는 이 R&D 삭감 정책으로 연구 수행 차질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학원생 응답자 91%가 연구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94.7%는 장기적으로 진학, 진로, 전공 설계하는데 장애 요인 생길 것 같다고 합니다. 전체 응답자 88.6%가 이번 정부의 R&D 삭감 정책 결정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분들 모두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집단적 이해관계 카르텔로 인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부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예, 저희 그 정부에서는 그분들을 카르텔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 이제 너무 그렇게 카르텔로 그 생각하는 이분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정부의 잘못일까요? 이분들의 오해일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학생들, 그 대학원생들 그 인건비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누차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안도 아니 어떤 삭감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소명할 능력이 없어서 국회에 그 R&D 삭감 리스트도 제출하지 못하시면서 어떤 보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수기로 응답한 응답들이 있는데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직접적인 악영향은 1억 원 미만 과제 예산의 삭제다. 신규 임용된 전임 교수뿐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박사 후 연구원들에게 1억 원 미만 과제 신청을 통해 독립된 연구자로 소속된 연구소나 연구실에서 인정받고 고용안정과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정말로 필요한 국가 R&D 예산 정책이었다. 그 예산도 1년에 딱 한 번 신청이 가능했고 선정률도 높지 않은 게 현실이었다. 그런데 뉴스 기사에서 1억 원 미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소식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이미 여러 박사 후 연구원들이 계약 해지되거나 월급 못 받고 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 예산이 70% 삭감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과제를 포기하기로 잠정 결정한 상황이다. 상호간 신뢰가 깨져버려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획할 사업의 추진 동력도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예, 이거 엄살이고 죽는 소리일까요? 예, 일단은 저희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할 것이고요. 장관님, 예.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을 제출하셨어야 됩니다. 그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이제 학생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나름 챙겼고요. 왜 이런 혼란이 발생했을까? 장관님,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예, 어쨌든 우리 제가 질문할 때만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이유. 정부가 말로는 그동안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효율화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합리적인 동기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해치웠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12조의 2, R&D 예산안은 매년 6월 30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올해 그 기한 지켰습니까? 그 기간 이후에 제출한 거는 맞지만은 기한 지켰습니까? 예, 아니요. 실질적으로 네. 기한 지키지 못했죠?
예, 뭐 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장관님은 기재부 왜냐하면 회비를 박이부는 작년 대비 일부 증액된 R&D 예산안 수립해서 확정하는 과정 거치고 있었는데 그 기한 이틀 앞둔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6월 29일부터 제로 베이스 검토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그때 맞습니까, 예, 어쨌든 장관님? 재정전략회의가 중요한 아니 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검토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네, 잠깐만 시간 중지했어요. 장관님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네네 질문하신 의원님이 여쭈신 대로 답변하세요. 네? 맞느냐 그러니까. 안 맞느냐고 여쭈시면 맞다 안 맞다 말씀하시고 필요한 답변 시간을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예, 하여간 뭐 그때 늦게 제출한 거는 맞습니다. 예. 네, 6월 29일부터 제로 베이스 검토 시작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뭐 검토를 예, 근본적으로 했습니다. 네, 슬라이드 네. 보여주시죠. 과기부는 이 대통령 R&D 발언 바로 다음 날 각 부처에 업무 협조 공문 보냅니다. 발송 날짜는 6월 29일. 대통령과 국가재정전략회의 했는데 후속 조치로 R&D 예산 지출 효율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 부처한테 폐지하거나 삭감할 R&D 목록 제출하라고 합니다. 부처별로 10% 이상 줄여라. 장관님이 지시하신 겁니까? 뭐 예, 저희 부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예. R&D 구조조정 어떤 걸 어떻게 줄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기본적으로 그냥 문서를 보시죠. 시간이 아니요, 없으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홍기원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과기부는 6월 29일 날 각 부처한테 공문을 보내면서 7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주말 끼고 업무일 기준으로 3일 만에 설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들 이 3일 만에 제대로 불필요한 중복 사업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R&D를 국가 성장 전략 핵심이라고 우리가 다들 입 바른 소리 하는데 수조원 때 R&D 예산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3일 만에 삭감해놓고 효율성을 운운한다? 장관님, 졸속과 효율의 차이가 뭔가요? 알고 계십니까? 아,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내용이 엉망이면 졸속이라고 하죠. 아, 뭐, 예. 네. 불속으로 그 하다 보니까요. 3일 만에 한 거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불속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R&D 예산안 문서의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광역저상버스 개발 R&D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내년도에 60억 이상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85% 삭감돼서 8.9억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제 긴급 삭감된 사업이죠. 근데 예산안 산출 근거란에는 61억 5천만 원짜리 내역서가 붙어 있습니다. 급하게 갈아치우다 보니까 산출 내역서를 갈아 끼울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게 8억짜리 사업인데 61억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장관님, 우리가 나란 일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의원님, 뭐, 저 미리 저런 걸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셔서 제가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장관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이번에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을 넘겨보셨다면은 저런 것들 여러 개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저건 예시에 불과합니다. 예, 그 엑셀 파일 리스트를 1700개를 봤습니다. 장관님, 방금 말씀드린 이 사업은 법적 의무를 지키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작년 1월에 교통약자법이 개정돼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는 광역버스도요. 근데 광역버스에는 좌석을 법적으로 부착해야 되고 고속도로용 안전장치 개발된 저상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 통과됐는데요. 개발될 때까지 2027년 1월까지 의무 도입이 유예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안전장치 개발해야 되는 내년도 예산이 85% 깎이면서 지금 2027년 의무 도입 연기가 불가피해졌고요. 이 사업에 현대자동차 민간에서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예산 삭감 하겠다고 한 이후에 현대차도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혀서 재개가 난망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아무리 봐도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R&D인 것 같은데 왜 85%나 삭감이 된 것일까? 장관님, 이번에 삭감된 사업이 모두 나눠먹기, 비효율, 중복적 사업인 거 맞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다양한 그 종합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삭감하신 게 맞습니까?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업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아, 제가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 부분은 두 번째 국회 논의에서 삭감의 기준이 엉터리입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살펴볼 수 과기부가 보낸 업무 협조 공문입니다. 경쟁률이 2대 1 미만으로 저조한 사업 효율화 대상으로 말하고 폐지 사업 적극 발굴하라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인기 연구도 있고 비인기 연구도 있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연구는 국내에 연구자가 몇 명 안 되고 연구실 한두 개밖에 없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한 부분도 반영을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경쟁률이 낮은 비인기 연구는 중요하지 않은 연구입니까? 가치가 없나요? 그런 게 아니죠. 국가에 예를 들어서 뭐 국방 관련 연구는 어떤 기관이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국방 경우는 국방 관련 연구가 아니라도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불확실하거나 연구 과정이 오래 걸리고 힘들거나 이런 연구들은 국가 지원에 있어서까지 불이익을 받으면 다들 인기 분야에만 몰리고 이런 것들 떠날 수밖에 예, 없겠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예, 그래서, 바람직합니까? 그래서 사유가 있는 것은 1대1이라도 그건 문제 없다고 본 겁니다. 과기부가 발송한 한 장짜리 공문의 효율화 대상으로 첫 번째로 언급된 게 바로 경쟁률이 2.1대 미만 이것입니다. 아, 우리 정부가 내부에서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잘 나가고 당연히. 돈 되는 인기 연구만 권장하는 예. 정부가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장관님. 그리고 불량한 연구들만 삭감 대상이 된 게 아닙니다. 과기부가 우수평가한 사업 10개 중 7개 예산 삭감됐고요. 올해 감액된 사업 중에 81.7%가 구체적 사유 기재가 없습니다. 기타 정책 여건 등 반영. 이게 감액 사유라니.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뭐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정책 우선순위도 있고 선택과 집중도 있고 예, 예산 소요 비용 장관님, 예, 여러 정부는 가지로 결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예. 국회에서도 연구자들에게도 나눠먹기 비효율 중복 R&D 삭감했다 이런 말들 반복하고 있는데 제대로 통보도 없었다고 하고 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 연구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카르텔을 없애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주된 대상이 힘없는 신입, 비정규직, 학생들 이런 연구 분야 약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 부분을 문제없게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문제없게 예산안을 제출하셨어야 됩니다. 장관님. 기본적으로 그걸 위해서 6월 30일까지 기재부에 R&D 예산안을 미리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하라고요. 생애 첫 연구사업 개인 기초 연구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이공 분야 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지원 없어졌습니다. 창의 도전 연구 기반 지원 사업 비전임 교원과 비정규직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1억 원 미만 과제 사업 일괄 폐지하면서 내년부터 사라질 예정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수혜도 크게 났는데 기후재난 대응 홍수 방어 능력 키우는 사업도 40% 삭감 걱정이 됩니다. 카르텔 하는데요. 어느 분야에나 카르텔이 있죠.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하셨습니다. 아, 근데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은 안 그런데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납비를 저지른 군인이 있다고 해서 국방 예산 삭감하지 않고요. 촌지받는 교사가 있다고 해서 교육 예산 삭감하지 않습니다. 왜 R&D에 잘못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무고하고 성실한 연구자들까지 이렇게 눈물 나게 만드는 것인지 과기부 장관으로서 미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문제가 없게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면은 겸허하게 인정하고 대대적으로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